안녕하세요. 네, 저는 해금 켜는 은한이라고 합니다. 첫 곡은 이선희님의 인연으로 먼저 들려드렸습니다. 네, 다음 곡으로는 제 곡을 들려드릴 셈인데요. 윤동주의 서시를 노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. 보통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경우 중에는 노래 시를 맞추는 때가 가끔 있어요. 그런데 이 곡은 시에다가 노래를 맞춘 곡입니다. 시어 하나하나 그리고 조사 어미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리고 그 시어의 그런 내용에 따라서도 음을 이렇게 맞춰보려고 했던 그런 곡입니다. 이 곡은 지금 싱글 음원으로 두 곡이 나와 있는데요. 하나는 노래 버전이고요. 저도 불렀습니다. 흐흐흐. 네, 그리고 하나는 해금 버전인데 이번에 들려드릴 것은 해금 버전입니다. 연주 들으시다 보면 또 다른 해금 가락이 나올 텐데요. 제가 녹음한 겁니다. 히히히. 네. 그리고 연주 중간에 제가 낭송도 할 거예요.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곡 윤동주의 서시. 네, 이 곡 들려드릴게요.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.
네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네, 벌써 마지막 곡이 되었네요. 마지막 곡으로는 아이유님의 반편지를 들려드릴 챔인데요. 저는 해금을 켤 때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없으니까 가사를 항상 생각하면서 연주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제목에 대해서도 꽤 깊게 생각하는 편이에요. 혹시 여러분은 반편지를 써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? 저는 있어요. 한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정말 정말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. 고백을 하고 싶은데 말로 하면 하다가 울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밤에 편지를 썼어요. 이렇게 라디오, 심야 라디오 멋있는 거 틀어놓고, 그리고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요. 연습장 놓고 씁니다. 그 연습장도 사실은 편지지였는데 쓰다가 틀려가지고 연습장으로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밤을 꼴딱 세워서 편지를 쓰는데, 아 이건 진짜 명문이야, 진짜 좋은 문장이다 막 이러면서 막 적는데,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혹시나 해가지고 다시 읽어보면 막 아우 막 해서 막 찢어버리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결국 고백은 못했어요. 그때 그런 기억들이 오래오래 남아서 지금 제가 해금을 켜는 그런 원동력이 된지도 모르겠어요. 그런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연주합니다. 다음 곡 아이유의 반편지 들려드릴게요.